글로벌 홈치어치의 홍혜선 선교사 결합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사복음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을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연구 시간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져주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뭘 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우리 1장 보았습니다. 오늘 사복음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배 목사님하고 저한테 어떤 것을 알려라 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간단히 회개기도 같이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주님께서 주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주시오. 그리고 오늘으로 하루하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느니 우리 모두의 영혼이까 가게 내려는 모든 사탄 모습이나 성경으로 되어서 그들의 옥수의 양상이 있어 주옥으로 나아지마 주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사복음서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거 저희도 참 기대하며 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시고 아멘. 우리 대화하는 모든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멘.
말하라는 거, 말씀 전하라는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장의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빠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만 말씀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복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필요배 담임 목사님 어떤 거 받으셨는지 저희 모두에게 나눠주시겠어요? 네, 먼저 그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주셨어요. 네.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로 그 에반게리온. 네. 좋은 복된 소식이다 그랬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는 아는데. 뭐가 과연 좋은 소식인지.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네. 복음이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오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시고 또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 귀 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을 하겠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죄 때문에 우리 참 그 생활에서 힘든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그걸 이제 풀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모든 부분들 배우자에게 묶여 있든지 자녀에게 묶여 있든지 명예에 묶여 있든지 돈에 묶여 있든지 자유롭지 못하고 그 부분만 오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이 왜 불안해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한데 아직도 내가 묶임이 있는 만큼은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네.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묶임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부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와 복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오게 되면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처음 이제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 왔다. 이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 침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이 주님도 그 메시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복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묶임이 없는 자유로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화가 나고 짜증나는지 이런 모든 부분의 묶임이 계속 그것을 인지하게 하고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지한 후에 우리의 삶과 태도가 변하는 게 회개라고 그때 나눴었죠. 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부분을 주님이 계속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를 또 기를 때에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내 그 주장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가 좀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사랑이 더 가는 만큼 내리사랑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만큼 내가 이렇게 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자녀가 그걸 안 들으면 속상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집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 가치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려질 때 아멘.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네.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네. 자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내가 내 평안을 자녀 교육하면서 평안을 뺏긴다 하면은 네. 나의 묶임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복음이 네. 거기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네. 삶의 샘이란 부분까지 주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네. 곳곳에 이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크게 쪼개서 그 우리의 얇게 얇게 네. 아주 그냥 주님의 말씀이 네. 우리를 비춰주신 빛으로 네. 다가오게 하신 거를 네. 받았고요. 특별히 이걸 읽으면서 주님 주신 게 곧 immediately 네. 이런 곧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네. 예수님 그냥 곧 그냥 가셔서 가르치시고 네. 예수님이 따로 준비 안 하시고 네. 계속 성령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주님이 네. 말해라 가르쳐라 하면 곧 그냥 immediately 네. 그냥 즉시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아유 뭐 안 돼요 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주님과 이게 교제하면서 네.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도 뭐 이거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네. 주님이 하라 그러면 yes yes Lord 하면서 네. 그냥 곧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따로 네, 따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네. 주님이 아 이거 찍어라 그러면 yes 그냥 바로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키고 찍고요. 네.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기 주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또 이거 찍고 또 하나 또 찍으라고 그러시니까 예스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따로 계획하는 게 없어요. 계속 주님과 하면서 그냥 네. 곧 그냥 주님이 하라면 네. 예스 예스 로 예스 로 이렇게 주님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데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네. 가르치신 거 다르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역사 일어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들을 전달하고 가르치니까 네.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네. 병자들도 고치시고 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게 이제 권세를 쓰게끔 하시는데 네. 저희가 그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또 복음을 가르치면 순수해서 네. 네. 어린아이들이 참 빨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는 것. 네.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권세를 쓰게 했더니 아이들이 기도해서 엄마 병이 낫고 배 아프고 아이들이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네. 어떤 애가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네. 다리가 없는 귀신이 막 돌아다니더래. 2층 침대에서 네. 눈을 떴는데 다리 없는 귀신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침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놀라가지고 일부를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예수님 영접한 아이였어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그런 아이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저녁 때 귀신 또 만날까봐. 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잠깐 이제 얘가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는 네가 놀랄 게 없다. 네. 귀신을 놀고 도망가야 된다. 네. 그래서 예수 간단하게 그냥 네. 너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네. 네가 예수 권세로 기도하면 귀신이 듣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얘기해 줬는데 네. 얘가 이제 진짜 다음에 귀신을 만났대요.
애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가 이제 또 다리가 없는 그 여자 귀신이 네. 조그만 귀신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예, 떠나가라 그리고 샥 없어지더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 이거 워크하네. 이게 진짜 예, 뭐 일곱 여덟 살짜리 남자애였었는데 네. 예, 그렇게 해서 얘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자기 그 되어진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무서운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귀신 영화 보고 그러면 네. 이게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타고 들어와요. 두려움의 영화. 그래서 악몽 꾸는 아이들, 뭐 귀신 보는 애들이 네. 미국 어린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 이렇게 하면서 네. 네. 학원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학을 할 때. 네. 악마 꾸거나 귀신들 보는 애 손들어 보세요 하면 반 이상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네. 난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영접할 사람 그리고 영접하겠대.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쓰는지 잠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뭐 15분, 3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는데 막 역사 일어나. 애들이 네. 기도하고 네. 하니까 네. 아, 그냥 너무 순수하게 얘네들은 믿고 하니까 이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네. 악몽 꾸는 애들이 네. 낫고 병든 자가 애들 기도로 병을 고쳐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네. 그렇게 근데 저도 그 신유 은사를 네. 예, 받았었는데 병 고치는 예, 받았는데 받았었는데 네. 제가 한번 너무 많이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신유 집회 같이 이렇게 아, 네. 예배 끝나면 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기도 받는다. 그런데 네. 그 제가 한번 그래서 아 이거 뭐 너무 예, 신유 쪽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잠깐 반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 그런데 네. 다시 이제 주셨는데. 네.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주님인데 얼마나 유머러스 하시냐면 이거 네. 제가 말이 많네.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네. 네. 그렇게 제가 이게 그 교회를 하는데 네. 전도사 때 이제 교회를 이제 같이 이제 하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 신유 기도 받는다고 아이들이 아프고 뭐 그래서 네. 왔는데. 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인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강단에를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고 누워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유머러스한지 다른 사람들은 선언해서 네. 기도해서 낫게 하는 은사가 있으면서 네. 하나님은 그날은 저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면서 제가 기도해도 안 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쉽니다, 뭐 나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보통 기도하는데 네.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기도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 이 병을 주님 왜 주셨습니까? 네. 주님 이 병을 맞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이분을 기도해 주는 하면서 이 병을 주신 이유가 있고 네. 이 병을 낫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안 낫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유은사를 받고 주님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아 나은 걸 보아드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면 그냥 바로 낫고 이게 기도가 빙빙 돌아요. 왜 이 병을 주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케 먼저 시키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네. 참 주님이 그 영혼을 보내시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알고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걸 전달하는 거죠. 하시는 네. 거죠. 네. 물론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네.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고 이 영혼이 낫게 원하십니까? 주님이 낫게 원하신다. 그 음성으로 듣고 내가 너를 낫게 원한다. 이러면서 곧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아무리 내가 네. 침튀기 가면서 기도해봐야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하고 이게 계속 그 소통이 되면서 네. 나을 병이 있고 안 나을 병이 있다는 거죠.
네. 기도했는데 감기약을 먹을 병이 있고 닥터에 가서 병원을 가라는 네. 사인이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약도 쓰시고 의사도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기도만 해서 다 낫는다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병원 가서 병원하고 병원에 온 사람 중에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병원에 보내실 때도 있고 네. 약을 통해서 먹고 나게 하실 때도 있고 네. 기도해서 나을 때도 있고 네. 다 다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주님의 네. 그 뜻이 중요한 거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 진다라는 그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설교를 하고 또 그 몸으로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나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시려고 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기적과 역사 일어났지만 네. 육체에 또 가시도 주셨어요. 네. 네. 어떤 분은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눈병 네. 네.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안 낫게 하신 병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여러 주님이 지금 이게 읽고 기도하는 중간에 네. 주시는 부분 네. 네, 나눴습니다. 네, 아멘. 저는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부분이 내가 세례자 요한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래 본질이 같으신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원래 본체는 같으신데 이제 성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충분히 예수님도 그렇고 그죠? 또한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쓸 수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배 목사님은 지금 묶임이라는 표현을 우리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더 알기 쉽게 묶임이라는 표현으로 진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한테 주신 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의 엄마는 엘리자벳이요. 늙은 여자분이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 평생 못 낳는 여자인데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도 잉태되셨어요.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녀를 선택하셨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그 6개월 전에 아기를 평생 못 가졌던 엘리자벳 여자 나이 많은 여자를 뭐 월경이 끊긴 여자분이겠죠. 그 여자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럼 아빠는 세례자 요한의 아빠는 사가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니까 뭐 특별하게 뭐 옷도 그죠? 옷도 입고 굉장히 막 형식 격식 차려서 사람들을 이제 주님한테 하나님께 이제 죄 고백하게 하고 그죠? 그 동물을 다 죽여서 뭐 피도 뿌리고 뭐 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엄격하면 엄격할 수 있는 그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온 거는 뭐예요? 낙타 옷을 입고 그죠? 뭐 메뚜기와 뭐 석청을 먹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보통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형식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옷도 다르고 낙타 옷을 입고 그죠? 뭐 어떤 그림들 보면은 낙타 옷인데 약간 옷이 좀 이렇게 밖에 다 덮은 다리까지 덮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그죠? 그냥 낙타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좀 뭐랄까 광야에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보인다거나 할까? 광야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봤을까? 또 스가랴는 어땠을까? 그죠? 아빠는 어땠을까? 제사장인데 아들이 그죠? 어렵게 태어난 아들인데 아니 무슨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뭐 석청하고 메뚜기 먹고 기도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뭐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준과는 다르게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를 했었어야만 하는 세례자 요한.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도로 준비를 이제 했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Lamb of God,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너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실 거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은 미리 세례자 요한한테 계시를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잖아요. 세례자 요한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아들이니 내가 나를 기뻐하는 자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어라.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위에 머물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위에 머무르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아라. 즉, 구세주인 줄 알아라. 그죠?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한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해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인 이것은 예언이므로, 그죠?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누가 저런 그냥 작아 보이는 힘도 없는 저런 세례자 요한, 인간한테 내가 지금 침례를 받으려는 건가? 세례를 받으려는 건가? 아버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기준을 예수님은 안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쓰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중에는 배교 단체에 있다가, 그죠? 겉으로는 교회지만 사실은 배교한 단체에 있다가 글로벌 홈처치에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그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즐기실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교회에 다 많이 내는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11조도 그렇고 뭐 헌금도 좀 티나게 많이 내. 근데 주님이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조금 흔드신다고 칩시다. 여러모로. 그런데 글로벌 홈처치 와서는 좀 봉헌금을 옛날에 왕년에 여러분이 다니던 스타일대로 좀 턱턱 티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응? 그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약간 마음이 불편해. 배 목사님하고 홍혜선 선교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그냥 약간 불편해. 나는 원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그 배교 집단에서 목사나 교육자들이 나를 굉장히 대접해 주고 누구누구님 이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좀 그런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에 냈던 만큼 헌금을 못하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헌금을 많이 내므로써 내가 교회에서 내 얼굴을 유지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한 기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써요. 못 쓰세요. 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것은 피로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없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는 경제활동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저는 이제 주의 종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게 제 사역으로 알고 그렇게 했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집이 뭐 한 두 개 있었을 때 하나는 청소년 사역하시라고 청소년 미션 선교하시라고 집 한 채를 방 다섯 개째를 이렇게 빌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주님이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주의종으로 본격적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는 걸 시키세요. 만나를 내가 땅 파서 만나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연습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다 스탑 못하게 하시고 주의종으로 이제 막 저를 이제 시키시는데 어느 교회에 완전히 아주 개척 교회인데 문 닫은 교회를 저를 가게 하시더니 거기 전도사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성 집회인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싼 것들을 그때는 경제활동하니까 조금 화려했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경제활동할 때 이게 좀 화려한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싼 가방이나 이런 것도 다 팔게 하셨어요. 마지막 가방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를 팔아서 그게 해서 한 얼마였더라? 500불인가? 500불인가? 400불인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예배 중에 그거를 감사헌금으로 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이제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왜냐면 주님이 저를 책 쓰라고 나의 천국과 지옥 예정 쓰라고 밥 먹고 영안으로 들어가서 천국 지옥 보고 책 쓰고 밥 먹고 자고 또 책 쓰고 이것만 계속 시키느라고 저를 쪽방에 보내셨어요. 처음에 전도사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게 하실 때 원래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먹는데 마지막 가방을 딱 브랜드 가방을 팔았을 때 그게 400불인가 500불인가 한데 그걸로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된단 말이야. 방세를. 근데 그걸 내려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면은 그 방세 내야 되니까 이거는 주님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냅니까? 방세 내야 되는데 이번 달. 그래서 이렇게 못 들은 척을 했었더니 또 얘기하세요. 그걸 내려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저 방세 내야 되는데요? 그랬죠. 렌트비 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내 돈이다 이러세요. 그래서 그냥 저 이거 방세 내야 돼요? 또 모른 척 했어요. 했더니 내 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돈이니까 내래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만한 돈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하시고 하여튼간 다 막아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냈어요.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내고 나니까 나중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저 주님께서 이번 달부터 봉급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불 봉급입니까? 하면서 500불이니까 한 55만원이죠. 그걸 저한테 이렇게 체크, 미국 체크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왕년에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이거 성교하시는데 쓰시고요, 쓰시고요, 밥도 사드리고 이랬던 그게 나의 사역이고 굉장히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주의종으로 부르시면서 가방판도 400불인가 500불인가 다 내게 하시고 방세 낼 거를 헌금을 내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가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 교회에서 그 500불을 55만원을 받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내가 주의종한테 돈을 냈으면 냈지 교회에다 돈을 냈으면 냈지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기준을 꺾으시고 쳐내시는 장면이에요. 왜?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주의종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주의종이 처음에 될 때는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전도자 되실 분들 지금 전도자 타이틀 받으신 분들 중에 앞으로 졸업해야 될 과목은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해서 먹은 돈이 아니라 일해서 번 돈으로 사 먹는 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게 얼마가 됐던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죠? 그걸로 먹고 사는 그 기준으로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거 500불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 55만원 이거 옛날에 경제활동할 때는 어쨌든 돈을 좀 만져봤으니까 이거 얼마도 아닌데 이거 나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그걸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못 쓰시겠죠. 그죠? 야, 네가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인데 진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여호와 말이냐? 내 돈인데 너 내 돈 받고 이제 일해야 돼. 내가 너의 보스야. 그죠? 그런 거. 기준이 있던 거가 없어져야 돼요.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던 사람, 저도 옛날에 굉장히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 기준을 주님이 다 쳐내세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 됐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잘 됐다 하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본격적인 종으로 저를 부르시는데 막 화려한 어떤 잘될 일이 있었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말해놨는데 가족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놨는데 그게 무슨 거짓말처럼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 그러한 장식으로 너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아빠가 제사장이었어도 제사장이 했던 스타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요. 낙타 옷을 입으면 입고 광야에서 입을 대신 뭐 진짜 낙타 옷을 입으셨겠죠. 추워서 광야에서 석청하고 맥두기 먹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네가 엘리야냐? 누구냐? 뭐냐? 이러면서 그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비아냥거려도 거기에 또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그냥 이러죠. 세례자 요한이 이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왜 회개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죠. 그런 기준이요. 내가 나를 장식해줬던 기준. 나로 하여금 평강을 줬던, 나한테 가짜 평화를 줬던 나만의 기준이 성령의 물로 활활활활활 타서 쌍그리 죄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왜 인간한테 세례를 받아요,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는. 저 높으신 분이 오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세례자 요한도 저거 광야에서요? 에? 광야에서 자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뭐 전혀 이런 거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나는 이런 기준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이런 남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해 뭐 이런 거 있죠? 다 죄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이 성령의 불에 다 타서 없어져야 된다. 그냥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일본말로 스나우니 나루라 그러는데 다 발가벗고 다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순종해서 사역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온 이 인물들처럼 쓰실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셨고 조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 귀신들이 쫓아나간다. 그 어린애 7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귀신을 다리 없는 귀신을 쫓아냈다. 주님이 이러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탄마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거는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나만의 내가 만들어준 그 모든 기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줬던 그 어떤 기준을 다 지금 성령의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달라고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놔서 미랄이 땅에 썩은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묶임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런 우리 가치관 있죠?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에요. 다 쌍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질 때 성령의 불로 또 다른 말로 태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기준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하세요.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아멘. 우리의 기준이 없어질 때 네. 그럴 때 주님이 더 네. 잘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런 사람을 잘 쓰시는 네. 저도 그 혼이 너무 두꺼워서 네. 참 많은 과정을 겪고 네. 그 과정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것이 생명을 주는 길이고 네. 좁은 길이긴 하지만 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계속 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죠. 네.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네, 방송 중에 좀 방송사고 약간 있었지만 흔들렸죠. 우리 저 온유 공주가 자꾸 다리 붙었어요. 와가지고 그냥 네. 막 털고 우리가 안 놀아주니까 어. 그리고 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거를 간증을 하래요. 요번에 어떤 우리가 선교센터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크고 좀 이게 많이 날지가 않아야 이걸 좀 그죠? 이게 좀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크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떤 낡은 곳으로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용하려고 사용하게끔 거기다가 한번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요청을 해보라는 거야. 그거 쓸 수 있게. 응? 근데 굉장히 낡았고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낡은 것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고장이 나서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어떤 선교센터용 완전히 낡고 막 망가질 수 있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그 이제 신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하려니까 그러니까 했어요. 저희는 뭐 또 따라가야 따라가야 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주님 거기로 하라 그래 했는데 주님이 또 그 숫자도 얼마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또 달아보신 거예요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준은 깨끗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약간 오래되지 않은 그 장소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때 쓸 수 있고 예배할 때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달아보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기준을 계속 버리게 하세요. 그것은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양보했는데 하나님한테 이것도 양보하라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계속 달아보세요. 그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네. 형제를 부르신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네, 참 보기 있는. 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네. 또 제임스 야고보. 네. 네.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면서. 참 복음의 명문 가정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네. 그 12명의 제자 중에 또 형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네. 그 케이스가 많은 것을 보면서 네. 이번에 이제 전도자 하시는 분들도 네. 또 모자 모녀 지간이 있으시고 또 3대에 네. 걸쳐서 네. 또 있으시고 네. 그리고 네. 신호하고 올케 관계도 있어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네, 그 하면서 복음의 명문 가정이 있구나. 네, 지금 주님이 네. 너무 편파적이 아니신가 했는데도 네. 그 가정에 흐르는 네. 또 그런 믿음의 네. 가정의 네. 그 부분을 또 보게 하시고 네. 이것이 이제 또 계속적으로 네. 믿음의 그 계보를 네. 있는 네. 여자 자매도 있어요. 저희 그 전도자 가정에. 네. 그래서 주님께로 그 선택받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정이 네. 있구나. 네. 참 그 영광스러운 예, 가문이고 네. 가정이다. 네. 이런 것 주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사복음서 오늘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거 나눴는데 요거 다음에는 오늘 또 그 선교와 구제 두 번째 강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복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는데요. 사복음서 1, 2, 3, 4 나갔습니다. 강의가. 여기서 하나만, 1, 2, 3, 4에서 하나만 고르셔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걸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그 사복음서 중에 1, 2, 3, 4번 중에서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어느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간단히 써서 한 페이지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침 기도 변호사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전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정 하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전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기준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명령만, 주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참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의 죄의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 그 부분을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데 주님이 그 문둥병을 고치시기 원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깨끗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